아, 또 승모근 선수가 또 교체 안 아니겠죠. 왼쪽에 있는 거 아니죠? 앞에 네. 하는 사람. 또 교체를 하는데 다임슈타트가 전반 교체했어요. 이게 뭔가요? 브라보디스! 이게 뭔가요?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왜죠? 왜죠? 여러분들이 고민을 상담하겠습니다. 저 고민 있습니다. 뭔데요? 백승호는 왜 풀타임 못 뛸까요? 그건 이제 승호 고민이지 니 고민은 아닐 것 같은데요. 네, 골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골티비 혁혜입니다. 오늘 도움 말씀에는 골다컴 코리아 편집장이죠. 알팀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뉘른베르크 대 다름슈타트의 경기 함께 했는데 다름슈타트의 백승호 선수가 오늘도 전반전만 뛰고 교체를 당했습니다. 교체 어떠했죠? 네, 첫 번째 교체 카드로 일단 쓰여졌고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바로 이제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가 되었는데 조금 아쉽네요. 항상 또 그라모지스 감독은 첫 번째 교체 카드로 또 백승호 선수를 선택을 하는데 보면 또 백승호 선수가 풀타임으로 뛰는 경기를 보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한번 좀 그 얘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. 왜 백승호 선수는 풀타임으로 못 뛸까?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 일단 뭐 백승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세 경기 연속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어요. 근데 그 전 게임이었던 그 전에도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쭉 뛰어왔는데 뭐 그때도 사실 풀타임이 두 경기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좀 이제 앞선에서 뛰기 시작하면서도 물론 골은 한 골을 기록했지만 그때도 이제 풀타임은 못 뛰고 한 70여 분 또 60여 분 또 오늘은 45분만 뛰고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요 다섯 경기 전이었네요. 오늘 경기까지 포함하면 그때 이제 전반 38분에 교체가 되는 그런 좀 약간 아쉬운 그런 결과가 있었지만 예, 그 경기 이후에는 또 결장했어요. 벤치에만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보시는 바와 같아요. 네. 예, 이제 지금 오늘 23라운드를 오늘 치렀는데 그 오늘 전 경기에는 63분만 뛰고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. 네. 좀 비켜드리면. 자, 63분 그리고 이 그 전 경기 이제 백승호 선수가 골을 기록했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그때 이제 76분 뛰고 교체가 되었었고 그 전전 경기 19라운드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분만에 교체를 당했어요. 네. 그 이후에는 이제 벤치에 머물렀었고요. 하지만 이제 전반기 때 백승호 선수가 이제 6라운드 때 팀에 합류를 해서 바로 선발로 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8라운드, 9라운드, 10라운드 때 이제 그쵸. 풀타임을 뛰었었어요. 그거 외에는 지금 풀타임이 없습니다. 또 전반 그 리그 전반기에는 좀 이렇게 뭐 78분, 90분, 83분 뭐 이렇게 뛰었는데 한 12라운드 밑에서부터는 뭐 좀 백승호 선수가 또 최근에 빈도수가 좀 활약하는 경기 분이 이렇게 좀 많지 않은 게 좀 국내 팬들로서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. 뭐 백승호가 뭐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뭐 지금 새로 바뀐 포지션에 대한 좀 뭐 감독의 믿음에 뭐 보답을 못 하는 건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있거든요. 근데 항상 이제 현장에 나갔던 이제 기자들 인터뷰 한 것들, 감독 인터뷰를 한 것들을 보면은 그라모지스 감독도 백승호 선수에 대해 만족해 하고는 있더라고요. 물론 그게 이제 뭐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립서비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승호 선수의 플레이에는 만족을 하고 백승호 선수의 색깔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타입인데 그렇지만 체력적으로 약간 좀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왜냐면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지난해 11월에 저희가 이제 다름슈타트 가서 백승호 선수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. 그때도 이제 본인이 직접 했던 말이 스페인 축구와 독일 축구와는 좀 다르다. 거친 면에서도 독일 축구가 훨씬 거칠고, 그 다음에 횡패스가 스페인이 많았고,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많았다면 독일 축구는 좀 더 딱딱하고, 뭐 종패스 종으로 딱하고, 예. 이런 그리고 공수전환도 굉장히 빠르고,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사실 뭐 지금 이제 한 시즌은 아직 다 치르진 못했어요. 새로운 리그에 와서. 예,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거친 선수들과 거친 팀들과 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시즌이 이제 뭐 중반 이후를 넘어가면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왔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80분 때 교체가 되던 선수가 약간 60분 때, 70분 때 교체를 좀 더 이제 감독 눈에는 조금 일찍 빼는 게 팀으로 봐서는 더 좋을 수 있다고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뭐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계속해서 선발 출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
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땐 팀이 감독이나 이제 다운스타 팀 자체가 백승호 선수 같은 이제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필요해요 지금. 필요한데 그 부분이 그 선수가 약간 더 이제 90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체력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뭐 약간 더 이제 교체 선수죠 후반 명단에 있던 선수들로 좀 더 그걸 이제 후반부에는 메꾸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 뭐 이전까지만 해도 7경기 동안 패가 없었어요 다름슈타트가 네. 2승 5무로 뭐 최근에 2연승이었고 그다음에 다수 경기 이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패는 없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백승호 선수를 좀 일찍 조기 교체를 하면서 뭐 그런 이제 전술적인 그 활용이 약간 좀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감독 입장에서. 그러면 감독이 이제 전반전에 플랜 A를 세웠을 때는 백승호 선수를 그 유념에 둔 전술로 나왔다가 그렇죠. 공격적으로 좀 더 백승호 선수가 앞에 배치가 되면서 앞으로 좀 밀어주는 패스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후반전에는 좀 더 좀 뭐 다른 전술로 쓰면서 백승호 선수가 교체되면서 전술을 바꾸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뭐 그런 되겠네요. 경기도 있었고 네. 그다음에 뭐 백승호 선수가 뭐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뭐 전지패스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팀 자체 내에서도 뭐 그런 면에서 오는 체력 부담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후반에는 약간 체력적으로 조금 아쉽기 때문에 예, 좀 더 막말로 팔팔 선수 이제 그렇죠. 네. 체력적으로 뭐 예, 그런 지금 뭐 이 팀 그 게임 운영에 대한 그런 뭐 전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아 뭐 계속 선발로 출전하기 때문에 뭐 백승호 선수의 뭐 입지에 대해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없지만 그래도 백승호 선수를 90분 풀타임 보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좀 이 궁금증들을 백승호 선수의 이런 자료들 그리고 또 기자들과 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게 됐고요. 아마 백승호 선수가 지금 이번 시즌 잘 적응을 해서 계속해서 다른 스타트에 뭐 넘버원 좀 뭐 인기 스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뛰어주는 모습을 국내 팬들도 많이 바랄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일단 다름슈타트 자체가 지금 좀 하위권에 처져 있다가 지금 10위까지 올라왔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강등권과는 좀 멀어졌다고 하고 좀 더 이제 높은 리그 내에서 높은 순위를 위해서는 뭐 지금 어떤 선수를 더 많이 찍히는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. 뭐 감독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백승호 선수가 계속해서 독일 부대에 잘 적응을 해서 열심히 그리고 또 다치지 않게 네네. 뛰는 모습을 저희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방송분들이 그렇게 예고를 하고 끝내야지. 너 하고 싶은 말부터 끝내버리면은 나 끝나지 않았어?